안녕하세요. 메가세대 영역 고등어쌤 이정민입니다. 자, 쌤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캐스트 준비했는데요. 제목은요. 자, 고등어쌤의 올바른 내신 영어라고 되어 있지.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드디어 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면서 여러분들 학교 개학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우리 학교 생활로 조금씩 조금씩 복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 다가오는 또 중간고사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힘겹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오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왔는데 여러분들 이 중간고사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애제아들을 위해 쌤이 응원하는 또 학습 법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 영상 참고해서 우리 첫 번째 중간고사 아름다운 결과 고등어생과 만들어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여러분 화면 쌤과 시선 고정하시고 준비됐니? 오케이 스타트! 자 여러분들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 자 내신 킹! 그래서 우리 자 메가스터디 여러분들 고1리 영어 선생님이 9년 연속으로 굳건하게 압도도 1위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수많은 선배들 또 친구들 후배들과 함께 효과가 입증된 요 강좌인데 여러분들 자 쌤이 여러분들 제시하는 이 내신 킹! 고등어 쌤이 여러분들 내신 영어 꿀팁들 지금부터 대방출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자 가볼게요. 근데 이제 먼저 여러분들 요 얘기할게. 그래서 자, 이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생각들 하나,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한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뭐냐면은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의 시험범위 열심히 잘 외워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영어를 받았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특히 항상 잘 들어야 돼.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들 올라오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 학교에서 또 이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들 계약을 하면서 자, 이 시험범위가 쭉 발표된 거를 확정된 걸 보니까 자, 어쨌든 중학교 때보다는 엄청나게 범위가 많이 늘어나 있죠. 그래서 아, 이거 무턱대고 외운 다고 해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 거야. 그래서 무작정 여러분들 외운다고 해서 내신 영어에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 효과적 여러분들 준비하기 위해서 쌤이 알려드리는 내신 꿀팁인 거 알겠니? 자 출발할게. 자 그럼 제일 먼저요. 자 어법은요 시험 때마다 반복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1학년 친구 기준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시절에는요 내가 고등학교 뭐 이제 교과서 배웠던 2개과 또는 3개과 정도의 그 교과서의 어법 사항들만 주로 아마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텐데 자 고등학교 여러분들 올라오시면 정말로 이제 문법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 30문제 정도의 이 내신 영어 시험 문제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많은 학교는 여러분들 한 8문제 9문제 또 여러분들 간과하지 말 겨울 또 서술형 문항 있죠. 근데 서술형 문항에도 또 문법을 베이스로 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단일하게 여러분들 전체 문항 비중의 한 30% 이상이 문법 문제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법을 내가 정말로 탄탄하게 잘 해두느냐가 자 내신 영어 시험을 잘 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사항으로 쌤이 강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자 이번에 중간고사 치고 나면은 아 기말고사엔 이제 배웠던 거 안 나오겠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영어 문법은요 네가 아마 3학년 쭉 졸업하고 여러분들 수능 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내신에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 자 내가 이번에 이제 1학년 1학기 또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또 다가오는 또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자 일단 무작정 외우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내가 시험범위 지문에서 나왔던 거 그거 잘 외워가야지 이 생각으로 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 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어법 문제들아 that을 쓸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 what을 쓸 건지 이거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제 아니죠.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를 쓸 건지 아니면 부사를 쓸 건지 여러분들 이거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단골 빈출 어법 출제 포인트지. 그러면은 자, 네 시험범위 어법 포인트에서 대시냐 와시냐 외울 건지 형용사 부사 전부 다 외울 건지 그 엄청난 노력을 어떻게 해내는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방법보다는 쌤이 제시한 방법 뭡니까? 이거 막 외우지 마시고요. 자, 쌤이 우리 수업에도 강조했지만은 내가 외울 건 특히 문법을 공부하면서 여기 뭐라고? 바로 개념과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출제 포인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래서 개념과 출제 포인트가 단단하게 잘 잡혀있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that, what 이 문제. 아, that은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기능이 있고 what은 관계대명사 기능이 있어. 그러면 이 문제 접속사의 자리인지 관계대명사의 자리인지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방법, 요것들은 개념이니까 외워두는 부분이지. 그리고 문장 내에서 구조 파악해서 풀어가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야? 그 어떤 지문에서 교과서든 부교재든 모의고사든 대도하시 나왔을 때 걱정할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형용사 부사. 자, 우리 형용사 부사 문제 출제하는 개념 뭡니까? 형용사는 자, 뭘 꾸며줍니까? 명사를 꾸며주고요. 또 부사는 뭡니까? 명사 이외에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서로 수식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죠. 또 하나, 형용사는 보충 설명하는 보호로 사용됩니다. 주격 보호, 목적 보호. 근데 부사는 뭐야? 보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형용사 부사 문제는 첫 번째로 이게 아, 누굴 꾸며주냐? 수식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냐? 아니면은 이 자리가 보호인지 아닌지 보호를 구별하는 문제냐? 요렇게 출제 포인트는 이건 바뀌지 여러분들 않는 거야. 그러면 문장 속에서 아, 요렇게 어떤 문제인지 1번인지 2번인지 또 1번 문제 푸는 방법과 2번 문제 푸는 방법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을 네가 확실하게 잘 외워준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어떠한 지문에 나왔어도 내가 단어만 안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되겠지.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이 출제 포인트가 너 3년 내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많이 하면은 조금 많이 하면은 이런 포인트를 하는 분들 한 45개 정도 내외의 출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절에 이거 뭐야? 한 30개 가까이 전부 다 배웠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봐봐 여러분들 문법 문제 풀다가 무슨 생각 들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법 문제? 빅빅 그런 거 없잖아. 뭐라 그래? 아 맞다. 아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나 혼동하거나 우리가 항상 핑계대는 그 작은 실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자 이번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할 때 한 번 더 막여오지 마시고요. 개념과 출제 포인트 확실하게 되어 있는가 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두면 앞으로 3년 네가 지금 고2다 2년이 편해지겠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들 탄탄하게 점검하는 거 알겠어? 그럼 자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특히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쌤이 이제 친절하게 여러분들 자료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낼 만한 모든 출제 포인트 네가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뭐 직접 또 빈칸도 써보는 부분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 이용해서 마무리 정리 깔끔하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1번. 그래서 어법은 시험 때마다 반복되니까 막여오지 말고 개념과 출제 포인트를 지읒, 디읒, 이응, 기역 절대 암기합시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서술형은 주요 문장으로 해결한다. 쌤이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형들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의 이제 서술형 문항 비중의 편차는 있는데 보통 적은 학교는 한 5, 6문제, 조금 많은 학교는 한 10문제 이상씩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아마 전체 시험 문제 배점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30점 가까운 정도의 부분을 서술형 문항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 1등급, 2등급 또는 2등급, 3등급 여러분들 가르는 그런 킬러 변별력 문제로 서술형 문항이 출제되는데 또 이 서술형 문항 나오면은 우리 학생들, 애제자들이 안타깝지만 또 고민할 거야. 무슨 고민해?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뭘 문제 낼지 모르겠다. 자, 쌤 여러분들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 서술형 문장 여러분들 있잖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자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잘 많이 나오는 문제가 단어 배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 해당 문장부터 이제 우리말 한글 해석이 제시가 되고요. 이 우리말에 따라서 주어진 단어를 알맞게 단어를 배열해 보십시오. 또는 단어를 몇 개 첨가해서 바꿔보십시오. 또는 문법 사항들을 고려해서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단어 배열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범위 그 모든 문장 당연히 뭐야? 외운다는 부분들은 불가항력일 수 있겠지. 또 간혹 또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맞추는 부분이 아니라 이 엄청난 시간 투자 무조건 다 외우는 거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나랑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효율적 효과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생각 해봐, 이 생각. 자, 과연 우리 학교 쌤들이 이번 시험 보는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를 할 것인가? 출제자의 좀 입장을 생각해봐 있지. 너만 생각하지 말라고 네 문제를 잘 풀어낸 입장만. 자, 정하나 쌤들. 뭐라고요? 서술형은 주요 문장으로 해결한다 그랬지. 그래서 자, 이 특히 단어별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서술형을 잘한다라는 거는 서술형 문제 출제의 기본 핵심이 누가 시험범이 지문을 잘 외웠나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 또는 이제 여러분들 부교재에서 자, 그 핵심적인 어법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서 이번에 1과에서 자, 가주어, 진주어 또는 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요런 표현이 핵심 어법이었어. 그럼 이제 그 어법사항이 반영된 본문의 문장이 2개 또는 3개 정도가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에 충실해서 아, 요 구조가 반영된 문장들을 주로 문제에 출제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평가의 방식이겠지. 그래서 기억할 거 일단 교과서 모구나 과별 핵심 어법이 반영된 문장들을 잘 보자라는 거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자, 아무런 문장이나 막 내지 않습니다. 일단 너무 길이가 짧은 문장들은 잘 내지 않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알려주면은 자, 봐봐요. 보통 문장의 길이가 단어 자, 근데 이거 물론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어. 근데 뭐 한 6단어, 5단어 이렇게 좀 짧은 단어들은 잘 안, 짧은 문장은 잘 안 나오고요. 보통 단어도 한 9개, 9개에서 한 15, 또 이제 뭐 학교마다 한 20개. 요 정도, 그래서 9에서 20개 정도 맥스, 요 정도 자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주로 출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 길이적인 관점 하나 보시면서 자, 일단 뭐야? 자, 이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 주제문들인 거. 아주 교훈적 내용이니까 좋은 문장이니까 한번 넣어 써봐라. 라는 거지. 그 다음에 구조가 특이한 문장.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뭐 앞에 딱 이렇게 not이나 또는 뭐 only가 나와 있어서 막 도치가 되어 있는 특이한 문장이야. 그 다음에 또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if가 생략되어가지고 뭔가 관용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나던틸에 뭔가 좀 도치와 관련된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 또는 뭐 강조 구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일 수 있어. 그래서 주제문, 그 다음에 구조가 특이한 문장, 요런 문장들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시라고요. 알겠어?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자, 쌤이 강의에서 말하는데, 쌤도 열심히, 쌤들 교과서, 또 이제 부교재, 또 모의 쌤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쌤도 열심히 분석하고 강의를 진행하지만, 쌤이 하나 넘을 수 없는 게 있어. 뭘 못 넘어? 니네 학교 시험 문제 내가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의 학교 담당 쌤 계속 출제하시니까 출제자께서 강조하신 부분들 당연히 어떻게 잘 체크해놔야지. 수업시간에 엎어져 졸거나 또는 막 온라인 클래스 진행하고 있는데 나만 못 챙겼어. 이러면 안타깝겠지.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있잖아. 또 해서 한 학교에 또 영어 선생님 한 두 분, 세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반의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또 강조하셨나. 저 친구들 여러분들 같은 학교에 다른 반 영어 선생님이 담당이 다른 학생 있으면은 좀 교과서 또는 필기 내용들 서로 좀 트레이드 비교해가지고 강조하시는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알겠니? 출제자의 강조한 문장. 자, 이런 문장. 자, 그래서 이제 쌤님들 우리 내신 강좌 쌤이 지금 개설된 모든 교과서 강좌마다 각 과별로 나라면은 이 문장을 반드시 꼭 내고 싶어 서술형 포인트로 그다음에 핵심 어법 반영된 문장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쭉 나왔던 기출 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공통의 그런 문장들을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서 쌤님들 수업 진행할 때 딱 번호 붙인 본문의 주요 문장들 정리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 막 시험 대비를 하면서 달달달달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한 두 번, 세 번의 문장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면 막 외울 게 아니라 차근차근 끈을 계속 직독직해 영어수로 문장을 좀 써보시고 나서 자, 이제 우리가 시험 전날 들어갔을 때 저도 그 문장만큼 꼭 뭐야? 지읒디읒 이응기역 절대함 해오시면은 서술형에서 큰 혜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입증한 이야기입니다. 됐니? 자, 마지막으로요. 겸손한 너의 노력을 믿어라. 자, 여러분들 항상 쌤이 매년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은 첫 1학기 중간고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새롭게 시작하는 학년이고 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친구들 또 이제 1학년, 2학년의 친구들 그래서 뭐 2학년이라고 하면 시험 부담이 덜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학교에서 하면 출제 지인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전년도에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우리 학교의 특 특징이란 부분이 있겠지만은 해당 선생님들이 바뀌시기 때문에 이 출제자의 출제 패턴과 스타일들을 잘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예상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지. 엄청 어렵게 나올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최악을 준비하는 부분인데 무조건 최악이란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꼼꼼하게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준비해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어려운 거고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시험지를 잘 분석하면 되겠지. 우리 담당 선생님이 강조하시는데 요게 요렇게 문제에 나왔구나. 왜 중요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부분이겠지. 자, 그래서 본인들이 첫 시험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들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고 불안한 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인데 누구나 시험 보기 전까지는 시험 문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나의 노력을 묵묵하게 해가는 게 쌤이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 사람들 뭐 시험범위 모든 문장이 전부 다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고서 해석이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들은 괜찮은데 이거 구조가 잘 안 보이는데 해석이 좀 버벅이는데 이거 서술형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문장들 눈으로 대충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손으로 좀 반드시 써서 확인 정리해보는 연습. 손으로 쓰면 그만큼의 내 몸으로 체화되고요. 무조건 다 쓰라는 게 아니야. 네가 해석을 버벅이거나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의 문장들. 알겠니? 다음에요. 자, 문제풀이는 오답 정리가 진짜 공부인데요. 자,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제풀이 할 때 맞으면 동글뱅이, 틀리면 X. 그러면 채점이 끝나면 공부가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절반의 효과만 생길 텐데 뭐 하시라고요? 틀린 부분을 왜 틀렸는가? 정말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닌데 그러면 틀렸을 때 어법 틀렸으면 내가 개념이 흔들린 건지 아니면 표현이 문제에서 교과서와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쓴 거를 내가 몰라본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해석을 잘못했는가? 문장 들어가 위치는 힌트를 잘 잡았는가 못 잡았는가? 내가 기억하고 내가 입력해놓고 내가 공부한 내용이 왜 문제에 틀리게 나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진짜 공부겠지? 자, 무조건 많은 수의 문제만 풀어가지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가는 양치기 쌤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적정 정도의 문제, 뭐 과별로 교과서만 한 100문제 정도면은 사실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은 부분도 알겠지만은 100문항 정도면은 100에서 150문항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문제풀이 통해서 이제 틀린 문제를 제대로 잘 정리해야지 똑같은 비슷한 문항에 대한 실수가 없겠죠. 다음에요. 이건 이제 강조할 부분인데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당연히 시험 스타트 되기 전까지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풀이는 끝나고 오답 정리까지 해두고 막상 이제 시험이 딱 시작이 됐을 때는 자 그 전날 내가 뭐 이제 직전 대비란 부분을 시작해야 되겠지. 그러면 직전 대비 뭐 할 것이냐. 그래서 분명히 잘 정리했는데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 뭐 내가 우리 월요일부터 시험 시작하는데 첫날은 수학, 그다음 둘째 날은 과학, 셋째 날이 영어였어. 그럼 이제 첫날, 둘째 날 준비하다 보니까 뭐 주말을 끼고 했는데 그동안 또 해왔던 게 또 약간씩 여러분들 기억이 조금씩은 흐릿해질 수 있지.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자, 그랬을 때 바로 뭐야? 직전 대비 필요한데 차분하게 시험 범위들 어법 선택도 한번 가볍게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빈칸 연습들 무조건 외워서 쓰려 하지 마시고 채운 부분에서 안 채워진 부분들은 손으로 써보고 머릿속에 내용 정리. 알겠니? 그다음에 주요 문장만큼 반드시 꼭 손으로 써가지고 서술형 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가 앞에서 문제 풀이했을 때 틀렸던 문항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 안 됐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별표 짝 쳤던 그런 문항들만은 가볍게 차근차근 정리하면 그리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 충분히 마지막에 직전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대비해 나가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시험에서 긴장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긴장과 불안감을 내가 오늘 할 일을 묵묵하게 잘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지금까지 쭉 잘해왔던 쌤이 따뜻한 정말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드리고요. 다가오는 시험에서 여러분들 마음의 정리 잘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쌤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절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박을 위해서 결국 하십시오.